오늘 사랑을 담뿍 담아서 저희 김치 잘 담아서 정말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최고의 만남이 오늘 사랑의 김치 나눔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날마다 오겠습니다. 매년.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고 또 이 김치를 많은 분들이 잡수실 건데 오늘 정말 오늘이야말로 정말 홀리데이가 아닌가. 김치가 대한민국 김치로서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유산균 많고 모든 우리 영화인들 우리 봉사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오늘 열심히 해주십시오. 자, 사랑해 김치 나누리.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함께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 김치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올 겨울 선물로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아주 기분 좋은 따뜻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에게 김치란 물 다음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음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귀하고 소중한 음식을 함께 만들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인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일이 멀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김치도 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셋째도 낳고 저희 집에 부모님도 계속 함께 또 계시고 이러면서 김치 먹을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김치 담글 일도 정말 요즘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따뜻한 손길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날 김치 맛있게 드시고 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김장 딱 한 번 담가봤는데 이렇게 뜻깊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김치 맛있게 담궈졌으면 좋겠고 김치 드시면서 되게 저희 이런 기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영화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야외에서 김장 담근다고 해서 추울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하늘이 저희를 돕고 있는 것 같아요. 비도 안 오고 있고 오늘 많이 춥지도 않고 딱 김장 담그기 너무 좋은 날이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게 또 열심히 이렇게 김장한 거 또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늘 봉사하면서 또 함께 어울리는 삶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누기 행사를 하러 왔는데 저는 솔직히 김치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